안녕하세요. 경기배관입니다. 편하게 보시라고 AI 더빙을 했습니다. 오늘은 자열, 써니탈이라 불리는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자열 용접은 용접봉을 사용하지 않고 재사용접, 원패스로 진행하겠습니다. 개선면 없는 맞대기 용접이라서 용접할 라인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흡유리를 바꿔보시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이와 같이 파이프 외경 부분을 살짝 갈아주세요. 데크는 파이프 외부만 녹여서 붙일 수 있게 전류 60에서 80A 스판 용접 모드로 합니다. 저희는 8방을 데크를 쳤습니다. 데크 시 단차가 있거나 갭이 벌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각종 재원은 이와 같습니다.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파이프 내부를 녹여야 하기 때문에 스타트 시 용융지가 흔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세요. 일단 한 포인트를 해보면서 퍼지 압과 전류를 맞춰보세요. 아래 보기 구간 파이널 비드 기준으로 많이 튀어나왔다면 파이프 내부 퍼지 압이 세거나 전류가 약한 것이며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면 퍼지 압이 약하거나 전류가 세다는 것입니다. 적정한 퍼지 압과 전류로 용접합니다. 참고로 시험을 보실 모재는 왼손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청결을 유지해주세요. 특히 파이프 내부는 많이 청결하게 해주세요. 우후, 포즈가 섹시하네요. 하하하. 용접을 끝낼 시 다운슬로프 기능을 사용하여 급냉으로 인해 생기는 피로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크레이터 처리 시 긴 꼬리가 생기게 용접합니다. 오늘은 자열 용접을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